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국과 일본 간 외교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죠. 임계발의 지지율 상승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일본, 특히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크게 한방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 정부 또 우익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일본 현지에 있는 정남구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강요 회의에서 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 이렇게 한국에 제안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오카다 부총리하고 관방장관, 외무상을 불러서 같이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 이렇게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를 오늘 오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합의를 해야 재판을 할 수가 있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영토가 분명하니까 굳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이런 대답을 공식적으로 해올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왜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지 답변을 하게 하자는 전략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겠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이외에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25일에 열리기로 돼 있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가 모두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의 대응 조처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서로 열기가 껄끄러워서 못 여는 것이겠죠. 그 밖에 일본이 여러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안 내놨죠? 우선 많이 거론됐던 게 통화 스와프 문제죠.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상이 백지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단은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만으로도 한국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봐라 한국 정부의 주장은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한국 정부가 일단 제소 제안을 거부하면은 단독 제소를 하겠다는 건데 단독 제소를 하기 위해서 소장을 작성하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 단독 제소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카드를 지금 써버리기보다는 갖고 있다가 유리하게 활용하자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파들은 확전을 바라고 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갈등 확대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일본 정부를 신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시모토 도우루 오사카 시장이죠. 이분이 위안부 관련해서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하시모토 도우루 시장은 지역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사카 유신회가 요즘 일본 서부 지방, 간사이 지방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도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부상해 있는데요. 하시모토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면서 상대의 주장을 확실히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위안부가 일본군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 모르지만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도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1993년 8월에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내놓은 담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담화를 보면 위안소가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고 일본군이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위안부 모집도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의 오늘 발언은 고노 담화에 담겨 있는 것처럼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지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일본의 우익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들 움직이고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10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벽돌이 날아들어서 현관 정문이 깨진 일이 있었죠. 또 15일엔 일본 우익들이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몰려와서 하루 종일 시위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익들이 시위를 벌인다든지 하는 특별한 움직임은 크게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는 도쿄 중심부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환영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우익 인사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도쿄도가 만든 겁니다. 물론 명분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자는 거였는데 어제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이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 이 사실 한국인들 중에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경제적 영향은 없을까? 과연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류 거리에도 별 타격이 없고요. 지난 10일과 15일 사이에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도 작년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또 오래가면 영향이 없지 않겠죠. 한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혹시 불매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 시장을 상대하는 우리 교민이나 기업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네, 정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남구 기자였습니다.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독도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 양국의 극우 세력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 있어야 할 외교 문제를 감성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